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부에 뭐라 했죠? 아브라함, 모세, 아브라함, 모세, 그리스도. 그죠? 아브라함, 모세,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면 15절부터 18절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고 19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고 25절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3장 우리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랬죠.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지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즉사해버리거든요. 심판받아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냐. 그게 의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행위냐? 믿음이냐였어요. 답은 뭐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약자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이기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얘기하는 거야. 믿음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쭉 설명해놓고 계명을 쭉 이야기해놓고 이 계명을 다 행하면 다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답은 뭐였어요?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행위는 율법 다 행하면 너희들 살 수 있다. 심판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재앙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행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행위를 설명했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왜 하나만 주지 왜 헷갈리게 두 개를 줘가지고 도대체 뭐 어떻게 다 그러면 법대로 다 지켜 살아란 말이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다 살아라. 행위로 구원받으란 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말이냐? 도대체 왜 두 개를 줘가 헷갈리게 하냐? 이제 오늘 이제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헷갈리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란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언약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 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되고 구원받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내 씨,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씨란 말은 후손, 자손이란 말이에요. 후손이란 말도 되고 자손이란 말도 돼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근데 16절 보세요. 16절 보니까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죠? 그 한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이 자손은 여러 명이 아니라 누굴 보고 말한 거죠? 장차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그렇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장차 너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천하 만민이 내 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율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무슨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장차 네 씨로 그리스도 올 것인데 저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면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살 것이다.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이방이.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주신 것이 언약. 처음부터 주신 것이 약속.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을 처음부터 약속을 줬기 때문에 이 약속을 못 바꾼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바꾸겠다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와서 이 복음을 잔뜩 이야기해놓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더니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거짓 선생들이 와서 한 이야기 뭐예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죠. 다른 복음?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일 1번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포피를 자르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방인이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말을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우르르 다 끌려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다른 복음은 전하면 안 된다.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왜 이 사람들 다 속았냐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좀 열심히 다니면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가겠지. 그런 자신감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술도 못 끊고 아직도 여전히 그냥 사는 모습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야, 네 같은 게 뭔 구원받아. 성경도 한 번도 모르는 게 성경도 잘 모르는 게 기도도 잘 못하는 게 네가 무슨 구원받아. 그런 말도 한단 말입니다. 또 내 스스로도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잘 살 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거나 뭔가 이렇게 깨름직한 일을 하면 뭔가 마음이 찔리잖아요. 양심이 막 찔리면서 야,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내가 기도도 잘 못하는데 뭐 이런 게 뭔 구원받겠노? 그죠? 그런 말들 우리가 늘 하기에 쉬워요. 내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자꾸 갖기도 쉽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 내가 기도를 한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행위인 거예요, 행위. 성경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증명을 하는데 15절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인지 한번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일상의 예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시작.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이라도, 그 말은 사람의 유언을 말하는 유언. 사람이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장을 써서 이제 딱 봉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유언장이 이렇게 이제 봉인 해제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한 유언장도 나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수정하거나 나중에 그걸 뭐 변경시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예도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하진 않는다. 하물며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사람끼리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맺어준 언약이 바뀔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변기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못한다는 겁니다. 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맺어준 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준 이 약속도 절대 못 바꾼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준 약속이 뭐라 그랬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뒤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거 취소, 거기다가 뭘 더 붙여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한테 미리 약속하신 언약이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근데 아브라함이 BC 2000년 모세가 그 뒤에 한 1000년에 1500년에 사람이 1500년. 그래서 대충 우리가 430년이 지난 뒤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죠. 그때 그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지 430년 뒤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유언도 사람끼리 서로 맺은 계약도 뒤에 뭐가 나타나서 변경을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430년 뒤에 태어난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이 이걸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바꿉니다.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언약을 율법이 파괴하지 못한다. 그죠? 왜 그렇죠? 왜 이 언약을 뒤에 생겨난 율법이 못 파괴하냐? 그것은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뭔가 신실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 깨지지 않고 반드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주신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완성이 됐나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준 것이죠. 그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됐죠? 짐승을 쪼개놓고, 쪼개놓은 짐승을 서로 이제 이렇게 마주 정중앙을 딱 쪼개가지고 벌셔놓죠. 벌셔놓은 그 사이를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그 쪼개놓은 짐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손을 잡고 딱 지나가면서 우리 둘 사이에 서로 누구라도 계약을 파괴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겠다. 죽음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계약을 맺을 때 쪼개놓은 짐 사이를 누가 지나갔죠?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나요?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어요. 저 뒤에서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고 하나님 혼자서 그곳을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맺는데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일반 계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지. 왜? 아브라함은 못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약속 못 지키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거 아시고 아브라함이 약한 거 아시고 하나님이 혼자서 계약을 만들어주고 이 계약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뒤에 일어나는 이 율법이 이 약속을 못 깬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맺어줬기 때문에 이 계약은 절대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좀 아,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아무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위에서 이야기했죠. 14절입니다. 14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그랬죠. 우리 저주를 대신 다 가져가 버리시고 우리에게는 뭘 줬다고요?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 저 이 신령한 축복들을 다 우리에게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준 이유가 뭐냐? 우리의 행위냐? 우리의 공로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는 뒤에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할례를 행하고 뭐 계명을 지키고 뭐 이렇게 쭉 해야지 된다라고 엉뚱한 소리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니라는 거죠. 자, 아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마귀는 끓인 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속이고 처음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 성경도 좀 읽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왠지 뭐 된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또 이렇게 희미하면 뭔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막 속이죠. 감정을 속이고 생각을 속이고 우리를 막 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죠. 아브라함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착실하게 살고 내가 좀 마음 잡고 이제 교회 좀 잘 다녀봐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한 행실에 살다 보면 좀 믿음으로 못 살고 살다 보면 또 막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막 내가 이거 뭐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흔들릴 때도 아, 그렇지 내 흔들림과도 관계없구나. 내 연약함과도 아무 관계가 없구나.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랑 아무 관계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내가 너에게 이 씨를 주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씨가 많게 줄 거야. 근데 그 씨가 여러 명의 씨가 아니라 한 씨로 말미암아 여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씨가 생겨난다는 거죠. 이 씨가 뭐라고요? 그죠?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진단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다 같이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신 대로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보내주겠다? 성취된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되고 그러면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지 중간에 이걸 왜 집어넣느냐 말이죠.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 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복받게 해줄게.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진짜 내 씨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을 중간에 이걸 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냐는 겁니다.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걸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중간에 모세로 준 율법, 왜 이걸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칭의도 저기 보세요. 2장 16절이죠. 2장 16절 읽어볼까요?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고 또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각 사람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뭐예요?
성령 받은 것도 니네들이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거냐? 아니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거냐? 뭐죠? 거듭난 것도 의롭게 된 것도 성령 받은 것도 모두 다 믿음으로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끝내버리면 될 일을 왜 중간에 헷갈리게 율법 모세를 집어넣어가지고는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냐 말입니다. 자, 이걸 왜 넣어줬는지 이제 보십시다. 19절입니다. 19절.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예. 하나님이 왜 모세 율법을 중간에 딱 집어넣어줬다고요? 뭘 때문에? 범법함을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자, 로마서 3장 20절. 손가락을 살짝 걸쳐두시고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이 뭐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죠. 여러분 딱지 끊기시죠? 왜 딱지 끊깁니까? 과속에서니까 끊기죠 뭐. 그죠? 왜 딱지를 때 끊기냐? 어떤 지역은 가다가 80으로 잘 달린다, 어떤 지역은 60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60인 걸 미처 편말을 못 봤으면 우리가 80인 줄 알고 막 갔는데 딱지가 탁 찍혀 날라오는 거예요. 자, 거기 만약 60이라고 하는 약속이 없으면, 율법이라고 그 60km라고 하는 어떤 법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그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법이 없으면 위반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우리가 살인이 죄인지 알았겠어요? 인류가 살아오면서 살인이 죄라고 하는 걸 몰랐으면 우리가 살인을 하면서도 살인이 나쁜 건지 알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가늠하지 않아라 그랬으면, 가늠하지 말라 그랬으면 가늠하는 걸 죄인 줄 알았겠냐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연애, 그냥 내 마음에 끌리니까 사는 건데, 그렇게 사는 건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니까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법을 주냐 말입니다. 뭘 알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자,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읽어봅니다. 17절이죠 계속. 아니죠. 몇 절이죠? 19절이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한 중보자의 손에 손을 빌려가지고 줬다는 거죠. 그 중보자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빌려서 모세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지어준 거죠.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준 겁니다. 모세의 손을 빌려서 줬단 말이죠. 근데 이 모세의 특징은 뭐냐? 자, 19절을 해서 볼까요? 20절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곧 바로 전에 19절에도 잠깐 요걸 먼저 보고 갈까요? 19절에 보니까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인데 언제까지 이것이 존재하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언제까지 존재한다고요? 약속하신 자손, 씨가 올 때까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씨가 올 때까지는 율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해 율법을 일부러 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니 율법 아무 쓰잘데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굳이 율법을 줘냐 말입니다. 율법을 줘야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런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 율법이 그러면 분명히 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는, 근데 율법은 또 이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믿어서 구원받는다 했다가 아니다 다 지켜서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반대되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21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만약에 율법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라 그러면, 그죠? 반대되는 것이라 그러면, 자,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사람을 죽이고, 그치? 이걸 어기면 너 죄인, 너 죽어, 살인, 돌로 쳐라. 이렇게 막 되는 거니까, 야,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은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으리라.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의는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다 말은 다 지켜 살면 진짜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으니, 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 이 말이 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막 살다가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딱 오니까 우리가 뭐 어디 갇혔다고요? 죄 아래 갇혀버린 거예요. 자,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막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살았는데 막 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죄인이구나. 자기 스스로를 뭐 놓고 탄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와야지만 우리가 죄 아래 다 갇혀버리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굴 바라보게 만드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셉의 양식을 먹을 자가 누구냐 그랬죠? 기근 때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누가 요셉의 양식을 받아먹고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살지요?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는 자.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을 전부 어디 집어넣었다고요? 감옥 아래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진실로 죄인이요, 죄를 저질렀도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왜 바로 그냥 예수님 보내버리지? 왜 율법을 중간에 줬냐는 말입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 율법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가 아니고는 내가 도무지 소망 없는 지옥 갈 죄인이었구나. 라고 나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갈 심판이었고 심판받을 자리였구나.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부 다 죄 아래 다 가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 절실절실 그걸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는 봤던 그 말씀이, 어거스틴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그러잖아요. 자다가 깰 때라. 낮에 같이 단정행하고, 이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근데 자기 어둠에 있으면서 어둠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방탕하게 완전 음란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타락하게 사는데도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탁 들어지니까 자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자기 눈이 탁 떼지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으로 살았던 것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가 깨달아져야, 아, 나에게 저분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내 스스로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 저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역할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24절입니다. 자,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뭐가 된다고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귀족들의 그 자녀들을 이제 한 6살부터 한 16세 정도까지 그 이제 귀족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집안에서 가정교사처럼 그들에게 행실을 가르쳐주고 뭔가 이렇게 품위를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종이 있었어요. 그 노예들이 하는 일은 이제 그 주인집의 자제들을 데리고 그냥 늘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들에게 삶을 가르쳐줍니다. 생활을 가르쳐주고 그런 걸 이제 계속 지도해주죠. 그래서 심지어 그런 귀족의 자녀들은 그 초등교사에 동행하지 않고서는 밖에 외출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들을 아주 귀족다운 사람으로 기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걔들이 성년이 딱 되면 이제 초등교사들이 자기 역할을 다 그만두고 이제 진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뭐 한다고요? 초등교사 밑에서 계속 훈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받고 자기의 행실을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도를 받는 거죠. 초등교사가 어디까지 끌고 간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그 자리까지 데려가는 거야. 자,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보여주는 거야. 네가 누구다? 네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고 너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끝이 어떤 절망의 상태인지, 그 끝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해서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한 자구나,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결국 이 끝은 하나님의 저 진노하신 말에 놓여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죄인인 줄 가르쳤기 때문에 아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 가보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강연을 들어보세요. 강연에서 누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심판받을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만이 이야기합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쭉 가는 그 과정은 전부 다 우리를 전부 다 어디다 꼰두박질 쳐느냐? 다시 돌아와서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버리는 거야. 감옥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요셉의 양식을 받을 자가 누구냐? 감옥에 갇힌 자들, 감옥에 다 집어넣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절절히 깨닫는 자들만 요셉의 양식을 받고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시기 이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존재한다고요?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계속 율법이 우리를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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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쭉 계명들 나오니까 이 계명들 율법 계명이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를 보니까 이걸 다 지킬 재앙이 없는 거야. 613가지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지키나, 난 못 지키는구나, 못 지키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참 소망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근데 다 지켜야 되거든요. 못 지키면, 하나도 못 지키면 그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근데 이렇게 눈을 들어 쳐다보니까 이것을 내 대신 다 지켜준 분이 계신 거예요. 내 대신 다 지켜준 그분이 저기 계신 것이죠. 자, 23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전부 다 갇혀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꽁꽁 묶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탁 묶어놓은 거예요. 감옥 속에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로 하여금 감옥이 갇히고 죄 아래 갇히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서 우리가 뭘 받게 되냐, 여러분 3장 13절로 가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 우리가 받은 게 뭐냐 합니까? 그 율법 밑에서 뭘 받아요? 율법의 저주를 받고 사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죠. 그 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율법의 저주를 갖다 쏟아붓는 것이죠. 그 저주가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 이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였던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야 비로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그래서 내 삶에 이렇게 저주가 왔었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저주 속으로, 율법의 저주 속으로 계속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묶어버리고 결박시키고 가두고 저주 아래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계속 우리를 포박시켜주고 그 밑에 놔두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율법이 우리를 나는 소망했구나, 그런 나에게 정말 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구나,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있다가 믿음이 온 후로는,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율법에서 해방되어 버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어서 이제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범죄함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덮을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자기가 벌거벗은 걸 보고 막 나뭇잎을 꺾어다가 자기 부끄러움을 막 가렸잖아요. 자기 죄의 수치를 덮어보려니까 덮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저 예수님의 의의 옷이 우리를 덮어줘서 우리의 죄의 수치, 저주를 싹 다 대신,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셨던 거죠. 모든 저주가 싹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자기가 아버지 재산 다 미리 챙겨가지고 나갔다가 창기하고 다 말아먹고 빈틀트리게 되고 완전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옷을 입혀줍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리죠.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의 옷, 의의 옷, 원래 우리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그냥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이런 진짜 이런 폐륜화 같은 저를 그냥 집에 그냥 종의 한 명처럼 봐주세요. 아버지 아들로는 내가, 아들 노릇하기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들로 다시 그 옷을 벗기고 누더기 옷을 벗기고 아들로 옷을 입혀주는 것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저주가 끝났냐라고 하면, 왜 우리의 죄가 끝났냐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혼자서 못 박히고 우리는 어디 있냐? 우리는 그 밑에서 구경하고 있었나?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에 누가 죽었냐 하니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밖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 20절에, 2장 20절 보세요. 2장 20절.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혼자서 못 박힌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버린 거예요. 계속 읽을까요? 시작.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내 죄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품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세요. 3장 27절에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Union Christ.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전보다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는 전보다 작은 예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손을 못 대는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뭐 좀 뭐 착실히 사니까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젊게가 안 나오냐, 여러분이 뭔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벽지를 손으로 훅 찌르면 구멍이 풍 뚫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 뒤에 벽에 벽지가 붙어있으면 손가락 훅 찌르면 손가락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처럼 너무 약한데, 이 종이 쪽에서 정말 약한데 우리 뒤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죠? 뭐 도대체 뭐 담배를 하나 끊었나, 네 관계 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뭘 그렇게 짜들은 뭘 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왜 마귀가 손을 못 대냐 말입니다. 왜 마귀가 우리를 보면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하면 왜 마귀는 따라갈 수 밖에 없냐 말이죠.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7절이 된 거죠.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유업이란 말은 유산이에요. 유산. 우리가 장차 받을 유산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 출애굽에서 그들이 얻을 유업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가 광야를 막 지나가지고 그들이 요단강 건너면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할당 받아서 가나안 땅 자기 유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신약으로는 우리가 받을 유업은 뭐예요?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부 다 유업으로 얻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이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믿음 때문에. 전제조건은 뭐죠?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율법을 지나가지 않는 복음은 없어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구원받는 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난 죄인인지 몰라요. 근데 나 예수 믿어요. 나 천당 갈 거예요. 천만에요. 그런 건 없어요. 감옥 가지 않으면 죄 아래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다 가둬놓은 다음에서야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죄인인지를 모르고 내가 정말 내 안에 뭔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면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말은 내가 율법 아래서 죄인인지를 절절히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 내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는 내 스스로는 그렇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좀 뭐 내가 이만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데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가 아직도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아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내가 참 소망 없는 자고 대책 없는 죄인이고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끄집어내자 진짜 칠절이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저 예수님밖에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근데 거꾸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더 이상 내가 죄책 가만히 시달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이걸 모르고 여기를 가게 한다거나 여기 가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은 마귀가 율법적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꼭 사람을 정죄합니다. 항상 사람을 정죄하고 삐딱하게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네 같은 놈이, 네 같은 주제, 네가 무슨 뭐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사는지 이런 문제들이 왜 내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지를 이유 영문을 자꾸 자기에게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행위, 내 선함, 내 뭔가 성실함.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율법을 통하여 내가 절절히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렇게 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 저 천국 영생을 얻을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래, 믿음 아래 있습니까? 굳게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다른 것들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살다 보면 자꾸만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똑바로 못하면 물론 사람이 그래야죠. 게으른 걸 당연히 회개해야죠. 근데 자꾸 살다 보면 돌을 넘어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들 자꾸만 뭔가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받고 내가 못하면 안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이상한 분으로 자꾸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은혜로 이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 핵심이 13절 14절입니다. 다시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복만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만 붙잡아야 되냐는 거죠. 내 행위, 내 행실, 내 선함, 내 뭔가 이렇게 내가 자랑할 만한 거? No. 철저하게 아 예수님 뿐이구나. 예수님 덕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됐구나. 예수님 덕에 이 문제가 끝났구나. 지금 내가 이런데 여전히 이런데요?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 신분.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딱 붙잡고 주장해야 합니다. 주장. 여러분 주장한다는 말 잘 기억하세요. 제가 늘 설명하듯이 제가 SOS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진짜 막 화가 엄청나게 났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신방향과 부부가 이렇게 아이 셋 데리고 반지하에 딱 살고 있는데 부부가 정신이 조금 5%씩 좀 아쉬워요. 근데 이 부부가 새벽같이 그 농방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늦게 퇴근하고 그렇게 이제 맞벌이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키우고 같이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노숙자가 아주 막 진짜 막 체격도 좋고 이런 막 건장한 노숙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는 밥 먹고 거기서 자고 용돈 달라서 용돈 빼앗아 가고 뭐 심지어는 나중에 그 아저씨 차 키까지 빼앗아 가지고 차 몰고 막 놀러 다니고 부부는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러 오는데 이 사람은 뭐 늦게까지 막 자고 탁 일어나가지고 밥도 먹고 애들 학교 갔다 돌아오면 그 여자인데 이제 목욕해라 아저씨가 너 검사 줄게 이러면서 막 성희롱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정신방향하니까 뭐를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질 못하는 거예요. 뭐 말라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막 이 부부가 막 움찔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SOS 신고하면 고발해버리면 간단할 일을 이 부부가 정신이 조금 모자라니까 신고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사회복지사하고 막 팀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집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도대체 왜 구속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마치 그것이 내가 교회를 좀 다니면 좀 착하게 살고 좀 내가 그래도 바닥에 사니까 하나님이 날 잘 봐주겠지 아브라함이 복이 오겠지 저주는 떠나가겠지 내 행위가 기준이면 마귀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속여요.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좀 바르게 살고 좀 기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하면은 왠지 내게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좀 안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자꾸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우리가 벗어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지 내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는 주장하면 되는 거야. 이 사실을 가지고 그렇지 나는 약하지만 나는 아직도 이렇게 막 못난 모습이지만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저 그리스도로 말하면 나는 해방받았다.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이 노숙자, 이 악당아 다 꺼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확신인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내 삶에 아직도 이렇게 마귀가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이런 영역이 있으면 싸워서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서 깨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녁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어떤 율법적인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언약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유함이라고 이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고 진짜 저 하늘나라 저 천국 영생을 유업을 얻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멋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 살려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행위에 매여가지고 우리 살지를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될 그 이유 그죠? 택하신 곳이라 말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 그것이 가능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저 여러분들이 나를 자꾸 속이고 내 삶에 뭔가 저건 운명이야 저건 숙명이야 사람이 자기에게도 지은 죄가 있는데 사람도 예수 믿어도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다 지 머리 돌아온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신앙생활 오래 하셔놓고도 이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는 지 머리로 다 돌아온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벌을 받고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영역을 불법으로 이렇게 점령당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내 삶이 내가 이렇게 옛날에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버렸으면 나는 여전히 내가 참 아쉽고 모자라도 나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더 이상 저런 이런 일들이 나를 장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세요. 영적으로 싸우고 기도하고 꺾어버리고 그렇게 오늘 저녁에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부님 뭐라 됐죠? 아브라함, 모세, 아브라함, 모세, 그리스도. 그죠? 아브라함, 모세,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면 15절부터 18절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고 19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고 25절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3장 우리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랬죠.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지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즉사해버리거든요. 심판받아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냐. 그게 의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행위냐? 믿음이냐였어요. 답은 뭐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약자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이기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거야. 믿음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쭉 설명해놓고 계명을 쭉 이야기해놓고 이 계명을 다 행하면 다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답은 뭐였어요? 믿음이에요 행위에요? 행위는 율법 다 행하면 너희들 살 수 있다. 심판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재앙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행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행위를 설명했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왜 하나만 주지 왜 헷갈리게 두 개를 줘가지고 도대체 뭐 어떻게 다 그러면 법대로 다 지켜 살아란 말이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다 살아라. 행위로 구원받으란 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말이냐? 도대체 왜 두 개를 주고 헷갈리게 하냐? 이제 오늘 이제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헷갈리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란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언약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 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되고 구원받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내 씨,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씨란 말은 후손, 자손이란 말이에요. 후손이란 말도 되고 자손이란 말도 돼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근데 16절 보세요. 16절 보니까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죠? 그 한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이 자손은 여러 명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말한 거죠? 장차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그렇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장차 너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천하 만민이 내 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율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무슨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장차 네 씨로 그리스도 올 것인데 저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면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살 것이다.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이방이.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주신 것이 언약. 처음부터 주신 것이 약속.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을 처음부터 약속을 줬기 때문에 이 약속을 못 바꾼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바꾸겠다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와서 이 복음을 잔뜩 이야기해놓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더니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거짓 선생들이 와서 한 이야기 뭐예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죠. 다른 복음?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특별히 제일 1번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야. 할례를 행하고 포피를 자르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방인이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말을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우르르 다 끌려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다른 복음은 전하면 안 된다. 어?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다 속았냐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좀 열심히 다니면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하겠지. 그런 자신감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술도 못 끊고 아직도 여전히 그냥 사는 모습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야 네 같은 게 뭔 구원받아. 성경도 아무도 모르는 성경도 잘 모르는 게 기도도 잘 못하는 게 네가 무슨 구원받아. 그런 말도 한단 말입니다. 또 내 스스로도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잘 살 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거나 뭔가 이렇게 깨름직한 일을 하면 뭔가 마음이 찔리잖아요. 양심이 막 찔리면서 야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내가 기도도 잘 못하는데 뭐 이런 게 뭔 구원 받겠노? 그죠? 그런 말들 우리가 늘 하기에 쉬워요. 내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자꾸 갖기도 쉽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 내가 기도를 한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행위인 거예요, 행위. 성경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증명을 하는데 15절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인지 한번 따져보자. 일상의 예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시작.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이라도, 그 말은 사람의 유언을 말하는 유언. 사람이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장을 써서 이제 딱 봉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유언장이 이렇게 이제 봉인 해제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한 유언장도 나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수정하거나 나중에 그걸 뭐 변경시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예도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하진 않는다. 하물며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사람끼리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맺어준 언약이 바뀔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변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못한다는 겁니다. 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맺어준 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준 이 약속도 절대 못 바꾼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준 약속이 뭐라 그랬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뒤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거 취소, 거기다가 뭘 더 붙여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한테 미리 약속하신 언약이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근데 아브라함이 BC 2000년 모세가 그 뒤에 한 1000년에 1500년에 사람이 1500년. 그래서 대충 우리가 430년이 지난 뒤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죠. 그때 그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지 430년 뒤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유언도, 사람끼리 서로 맺은 계약도 뒤에 뭐가 나타나서 변경을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430년 뒤에 태어난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이 이걸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바꿉니다.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언약을 율법이 파괴하지 못한다. 그죠? 왜 그렇죠? 왜 이 언약을 뒤에 생겨난 율법이 못 파괴하냐? 그것은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뭔가 신실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 깨지지 않고 반드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주신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완성이 됐나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준 것이죠. 그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됐죠? 짐승을 쪼개놓고, 쪼개놓은 짐승을 서로 이제 이렇게 마주 정중앙을 딱 쪼개가지고 벌셔놓죠. 벌셔놓은 그 사이를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그 쪼개놓은 짐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손을 잡고 딱 지나가면서 우리 둘 사이에 서로 누구라도 계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겠다. 죽음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계약을 맺을 때 쪼개놓은 짐 사이를 누가 지나갔죠?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나요?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어요. 저 뒤에서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고 하나님 혼자서 그곳을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맺는데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일반 계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지. 왜? 아브라함은 못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약속 못 지키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거 아시고, 아브라함이 약한 거 아시고, 하나님이 혼자서 계약을 만들어주고 이 계약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뒤에 일어나는 이 율법이 이 약속을 못 깬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맺어줬기 때문에 이 계약은 절대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좀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아무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위에서 이야기했죠. 14절입니다. 14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그랬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다 가져가 버리시고 우리에게는 뭘 줬다고요?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 저 이 신령한 축복들을 다 우리에게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준 이유가 뭐냐? 우리의 행위냐? 우리의 공로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는 뒤에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할례행하고 뭐 계명을 지키고 뭐 이렇게 쭉 해야지 된다라고 엉뚱한 소리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니라는 거죠. 자, 아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마귀는 끊임 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속이고, 처음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 성경도 좀 읽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왠지 뭐 된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또 이렇게 희미하면 뭔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막 속이죠. 감정을 속이고, 생각을 속이고, 우리를 막 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죠. 아브라함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착실하게 살고 내가 좀 마음 잡고 이제 교회 좀 잘 다녀봐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한 행실에 살다 보면 믿음으로 못 살고 살다 보면 또 막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내가 이거 뭐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흔들릴 때도 아 그렇지 내 흔들림과도 관계없구나 내 연약함과도 아무 관계가 없구나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랑 아무 관계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내가 너에게 이 씨를 주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씨가 많게 줄 거야 근데 그 씨가 여러 명의 씨가 아니라 한 씨로 말미암아 여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씨가 생겨난다는 거죠. 이 씨가 뭐라고요? 그죠?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진단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다 같이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신 대로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보내주겠다? 성취된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되고 그러면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지 중간에 이걸 왜 집어넣느냐 말이죠.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 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복받게 해줄게.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진짜 내 씨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을 중간에 이걸 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냐는 겁니다.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걸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중간에 모세로 준 율법, 왜 이걸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칭의도 저기 보세요. 2장 16절이죠. 2장 16절 읽어볼까요?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믿음으로 의로운 것 같은 것이고 또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각 사람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뭐예요? 성령 받은 것도 니네들이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거냐? 아니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거냐? 뭐죠?
거듭난 것도 의롭게 된 것도 성령 받은 것도 모두 다 믿음으로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끝내버리면 될 일을 왜 중간에 헷갈리게 율법 모세를 집어넣어가지고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냐 말입니다. 자, 이걸 왜 넣어줬는지 이제 보십시다. 19절입니다. 19절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예. 하나님이 왜 모세 율법을 중간에 딱 집어넣어줬다고요? 뭘 때문에? 범법함을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자, 로마서 3장 20절 손가락을 살짝 걸쳐두시고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이 뭐죠? 율법은 죄를 깨줘요.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죠. 여러분 딱지 끊기시죠? 왜 딱지 끊깁니까? 과속해서니까 끊기죠 뭐. 그죠? 왜 딱지를 때 끊기냐? 어떤 지역은 가다가 80으로 잘 달리다 어떤 지역은 60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60인 걸 미처 푯말을 못 봤으면 우리가 80인 줄 알고 막 갔는데 딱지가 탁 찍혀 날라오는 거예요. 자, 그게 만약 60이라고 하는 약속이 없으면 율법이라고 그 60km라고 하는 어떤 법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그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법이 없으면 위반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우리가 살인이 죄인지 알았겠어요? 인류가 살아오면서 살인이 죄라고 하는 걸 몰랐으면 우리가 살인을 하면서도 살인이 나쁜 건지 알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가늠하지 않으라 그랬으면 가늠하지 말라 그랬으면 가늠하는 걸 죄인 줄 알았겠냐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연애 그냥 내 마음에 끌리니까 사는 건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니까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법을 주냐 말입니다. 뭘 알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자,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읽어봅니다. 17절이죠 계속. 아니죠. 몇 절이죠? 19절이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한 중보자의 손에 손을 빌려가지고 줬다는 거죠. 그 중보자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빌려서 모세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지어준 거죠.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준 겁니다. 모세의 손을 빌려서 줬단 말이죠. 근데 이 모세의 특징은 뭐냐? 자, 19절을 해서 볼까요? 20절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곧 바로 전에 19절에도 잠깐 요걸 먼저 보고 갈까요? 19절을 보니까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인데 언제까지 이것이 존재하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언제까지 존재한다고요? 약속하신 자손 씨가 올 때까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씨가 올 때까지는 율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해 율법을 일부러 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니 율법 아무 쓰잘데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굳이 율법을 줘냐 말입니다. 율법을 줘야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런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 율법이 그러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는 근데 율법은 또 이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믿어서 구원받는다 했다가 아니다 다 지켜서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반대되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21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만약에 율법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라 그러면, 그죠? 반대되는 것이라 그러면, 자,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사람을 죽이고, 그치? 이걸 어기면 너 죄인, 너 죽어, 살인, 돌로 쳐라. 이렇게 막 되는 거니까, 야,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은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라.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의는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다 말은 다 지켜 살면 진짜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으니, 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 이 말이 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막 살다가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딱 오니까 우리가 뭐, 어디 갇혔다고요? 죄 아래 갇혀버린 거예요. 자,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막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살았는데 막 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죄인이구나. 자기 스스로를 뭐 놓고 탄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와야 하지만 우리가 죄 아래 다 갇혀버리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굴 바라보게 만드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셉의 양식을 먹을 자가 누구냐 그랬죠? 기근 때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누가 요셉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살지요?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는 자.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을 전부 어디 집어넣었다고요? 감옥 아래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진실로 죄인이요, 죄를 저질렀도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왜 바로 그냥 예수님 보내버리지 왜 율법을 중간에 줬냐는 말입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 율법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가 아니고는 내가 도무지 소망 없는 지옥 갈 죄인이었구나 라고 나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심판이었고 심판받을 자리였구나.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부 다 죄 아래 다 가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 하면,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 절실절실 그걸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는 봤던 그 말씀이, 어거스틴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그러잖아요. 자다가 깰 때라. 낮에 같이 단정행하고, 이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근데 자기 어둠에 있으면서 어둠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방탕하게 완전 음란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타락하게 사는데도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탁 떨어지니까 자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자기 눈이 탁 떼지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으로 살았던 것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가 깨달아져야, 아, 나에게 저분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내 스스로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 저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역할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24절입니다. 자,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뭐가 된다고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귀족들의 그 자녀들을 이제 한 6살부터 한 16세 정도까지 그 이제 귀족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집안에서 가정교사처럼 그들에게 행실을 가르쳐주고 뭔가 이렇게 품위를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종이 있었어요. 그 노예들이 하는 일은 이제 그 주인집의 자제들을 데리고 그냥 늘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들에게 삶을 가르칩니다. 생활을 가르쳐주고 그런 걸 이제 계속 지도해주죠. 그래서 심지어 그런 귀족의 자녀들은 그 초등교사에 동행하지 않고서는 밖에 외출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들을 아주 귀족다운 사람으로 기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걔들이 성년이 딱 되면 이제 초등교사들이 자기 역할을 다 그만두고 이제 진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뭐 한다고요? 초등교사 밑에서 계속 훈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받고 자기의 행실을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도를 받는 거죠. 초등교사가 어디까지 끌고 간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그 자리까지 데려가는 거야. 자,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보여주는 거야. 네가 누구다. 네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고 너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끝이 어떤 절망의 상태인지, 그 끝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해서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한 자구나.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결국 이 끝은 하나님의 저 진노하신 말에 놓여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죄인인 줄 가르쳤기 때문에 아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 가보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강연을 들어보세요. 강연에서 누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만이 이야기합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쭉 가는 그 과정은 전부 다 우리를 전부 다 어디다 꼰두박질 쳐느냐? 다시 돌아와서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버리는 거야. 감옥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요셉이 양식을 받을 자가 누구냐? 감옥에 갇힌 자들, 감옥에 다 집어넣어간 자기가 죄인인지를 절절히 깨닫는 자들만 요셉이 양식을 받고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시기 이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존재한다고요?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이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계속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쭉 계명들 나오니까 이 계명들 율법 계명이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를 보니까 이걸 다 지킬 재앙이 없는 거야. 613가지를 보면서 이것도 지키나? 난 못 지키는구나. 못 지키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참 소망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근데 다 지켜야 되거든요. 못 지키면 하나도 못 지키면 그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근데 이렇게 눈을 들어 쳐다보니까 이것을 내 대신 다 지켜준 분이 계신 거예요. 내 대신 다 지켜준 그분이 저기 계신 것이죠. 자, 23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전부 다 갇혀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꽁꽁 묶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탁 묶어놓은 거예요. 감옥 속에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로 하여금 감옥이 갇히고 죄 아래 갇히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서 우리가 뭘 받게 되냐. 여러분 3장 13절 가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 우리가 받은 게 뭐냐 합니까? 그 율법 밑에서 뭘 받아요? 율법의 저주를 받고 사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죠. 그 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율법의 저주를 갖다 쏟아붓는 것이죠. 그 저주가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 이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였던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율법이 와서야 비로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그래서 내 삶에 이렇게 저주가 왔었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저주 속으로, 율법의 저주 속으로 계속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묶어버리고 결박시키고 가두고 저주 아래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계속 우리를 포박시켜주고 그 밑에 놔두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율법이 우리를 나는 소망 없구나, 그런 나에게 정말 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구나,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있다가 믿음이 온 후로는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율법에서 해방되어버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어서 이제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범죄함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덮을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자기가 벌거벗은 걸 보고 막 나뭇잎을 꺾어다가 자기 부끄러움을 막 가렸잖아요. 자기 죄의 수치를 덮어보려니까 덮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저 예수님의 의의 옷이 우리를 덮어줘서 우리의 죄의 수치 저주를 싹 다 대신,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셨던 거죠. 모든 저주가 싹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자기가 아버지 재산 다 미리 챙겨가지고 나갔다가 창기하고 다 말아먹고 빈틀틀이가 되어 완전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맨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옷을 입혀줍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리죠.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의 옷, 의의 옷, 원래 우리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그냥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이런 진짜 이런 폐륜화 같은 저를 그냥 집에 그냥 종의 한 명처럼 봐주세요. 아버지 아들로는 내가 아들 노릇하기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들로 다시 그 옷을 벗기고 누더기 옷을 벗기고 아들로 옷을 입혀주는 것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저주가 끝났냐라고 하면, 왜 우리의 죄가 끝났냐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혼자서 못 박히고 우리는 어디 있냐? 우리는 그 밑에서 구경하고 있었나?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에 누가 죽었냐 하니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밖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 20절에, 2장 20절 보세요. 2장 20절.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혼자서 못 박힌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버린 거예요. 계속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내 죄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품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세요. 3장 27절에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Union Christ.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전부 다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는 전부 다 작은 예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손을 못 대는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뭐 좀 뭐 착실히 사니까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젊게가 안 나오냐. 여러분이 뭔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벽지를 손으로 훅 찌르면 구멍이 풍 뚫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 뒤에 벽에 벽지가 붙어있으면 손가락 훅 찌르면 손가락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처럼 너무 약한데, 이 종이 쪽에서 정말 약한데 우리 뒤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죠? 뭐 도대체 뭐 담배를 하나 끊었나, 니 관계 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뭘 그렇게 짜들어 뭘 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왜 마귀가 손을 못 대냐 말입니다. 왜 마귀가 우리를 보면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하면 왜 마귀는 떠나갈 수 밖에 없냐 말이죠.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7절이 된 거죠.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란 말은 유산이에요. 유산. 우리가 장차 받을 유산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 출애굽에서 그들이 얻을 유업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가 광야를 막 지나가죠. 그들이 요단강 건너면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할당 받아서 가나안 땅 자기 유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신약으로는 우리가 받을 유업은 뭐예요?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부 다 유업으로 얻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이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믿음 때문에. 전제 조건은 뭐죠?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율법을 지나가지 않는 복음은 없어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구원받는 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난 죄인인지 몰라요. 근데 나 예수 믿어요. 나 천당 갈 거예요. 천만 해요. 그런 건 없어요. 감옥 가지 않으면 죄 아래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다 가둬놓은 다음에서야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죄인인지 모르고 내가 정말 내 안에 뭔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면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말은 내가 율법 아래서 죄인인지를 절절히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 내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는 내 스스로는 그렇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좀 뭐 내가 이만하면 그렇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데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가 아직도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죄인인지 깨닫고 아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내가 참 소망 없는 자고 대책 없는 죄인이고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하면서 끄집어내자 진짜 칠절이 죄인인지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저 예수님밖에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근데 거꾸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더 이상 내가 죄책 가만히 시달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이걸 모르고 여기를 가게 한다거나 여기 가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은 마귀가 율법적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꼭 사람을 정죄합니다. 항상 사람을 정죄하고 삐딱하게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네 같은 놈이 네 같은 주제에 네가 무슨 뭐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걸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사는지 이런 문제들이 왜 내가 아무 문제가 되는지를 이유 영문을 자꾸 자기에게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 행위, 내 선함, 내 뭔가 성실함.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율법을 통하여 내가 절절히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렇게 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 저 천국 영생을 얻을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래, 믿음 아래 있습니까? 굳게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다른 것들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살다 보면 자꾸만 하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똑바로 못하면 물론 사람이 그래야죠. 게으른 걸 당연히 회개해야죠. 근데 자꾸 살다 보면 돌을 넘어가가지고는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들 자꾸만 뭔가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받고 내가 못하면 안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이상한 분으로 자꾸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은혜로 이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 핵심이 13절 14절입니다. 다시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복만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만 붙잡아야 되냐는 거죠. 내 행위, 내 행실, 내 선함, 내 뭔가 이렇게 내가 자랑할 만한 거? No. 철저하게 아 예수님 뿐이구나. 예수님 덕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됐구나. 예수님 덕에 이 문제가 끝났구나. 지금 내가 이런데 여전히 이런데요?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 신분.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딱 붙잡고 주장해야 합니다. 주장. 여러분 주장한다는 말 잘 기억하세요. 제가 늘 설명하듯이
제가 SOS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진짜 막 화가 엄청나게 났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신방향과 부부가 이렇게 아이 셋 데리고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부부가 정신이 조금 5%씩 좀 아쉬워요. 근데 이 부부가 새벽같이 그 농방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늦게 퇴근하고 그렇게 이제 맞벌이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키우고 같이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노숙자가 아주 막 진짜 막 체격도 좋고 이런 막 건장한 노숙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는 밥 먹고 거기서 자고 용돈 달라서 용돈 빼앗아 가고 뭐 심지어는 나중에 그 아저씨 차 키까지 빼앗아 가지고 차 몰고 막 놀러 다니고 부부는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러 오는데 이 사람은 뭐 늦게까지 막 자고 탁 일어나가지고 밥도 먹고 애들 학교에다 돌아오면 그 여자애인데 이제 목욕해라 아저씨가 너 검사 줄게 이러면서 막 성희롱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정신방향하니까 뭘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질 못하는 거예요. 뭐 말라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막 이 부부가 막 움찔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SOS 신고하면 고발해버리면 간단할 일을 이 부부가 정신이 조금 모자라니까 신고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사회복지사하고 막 팀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집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도대체 왜 구속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마치 그것이 내가 교회를 좀 다니면 좀 착하게 살고 좀 내가 그래도 바르게 사니까 하나님이 날 잘 봐주겠지 아브라함이 복이 오겠지 저주는 떠나가겠지 내 행위가 기준이면 마귀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속여요.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좀 바르게 살고 좀 기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하면은 왠지 내게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좀 안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자꾸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우리가 벗어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지 내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는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그렇지 나는 약하지만 나는 아직도 이렇게 막 못난 모습이지만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저 그리스도로 말하면 나는 해방받았다.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이 노숙자 이 악당아 다 꺼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확신인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내 삶에 아직도 이렇게 마귀가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이런 영역이 있으면 싸워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깨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녁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어떤 율법적인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언약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유함이라고 이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고 진짜 저 하늘나라 저 천국 영생을 유업을 얻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멋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 살려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행위에 매여가지고 우리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될 그 이유 그죠? 택하신 곳이라 말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저 여러분들이 나를 자꾸 속이고 내 삶에 뭔가 저건 운명이야 저건 숙명이야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사람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다 지머리 돌아온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신앙생활 오래 하셔놓고도 입버릇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지머리로 다 돌아온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그 벌을 받고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영역을 불법으로 이렇게 점령당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 삶이 내가 이렇게 옛날에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렸으면 나는 여전히 내가 참 아쉽고 모자라도 나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더 이상 저런 이런 일들이 나를 장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세요. 영적으로 싸우고 기도하고 꺾어버리고 그렇게 오늘 저녁에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Today, our series is Power Today. It's from the book of Acts. We pick it up in Acts chapter 4. Just by way of review, quickly, without much introduction, Peter and John, they're going up to the temple to pray. It's something they do regularly. As they do, they meet a man who's over 40 years old, has been lame since birth. He's looking for them to give him some money so that he can support himself.
off their offerings. Peter says, silver and gold I don't have, but what I do have, I gi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rise up and walk. He grabs the man's hand, and it's as he pulls him up that the man is healed. The man is leaping, he's dancing, he's jumping up and down in the courts of the temple. And so a crowd gathers around Peter. And as they gather around, Peter preaches a very powerful sermon. It's a powerful sermon that talks about Jesus, about the fact they crucified him, about the fac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the fact that there's power in his name. 5,000 men are saved besides women and children. And immediately, the Jewish authorities are upset. They arrest Peter and John. They bring them before the Jewish ruling council. They're interrogated, and they are warned not to preach anymore in the name of Jesus. Let's pick it up, Acts chapter 4 and verse 23. On their release, Peter and John went back to their own people and reported all that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had said to them. And when they heard this, they raised their voices together in prayer to God. Sovereign Lord, they said, you made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sea and everything in them. You spoke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mouth of your servant, our father David. Why do the nations rage and the peoples plot in vain? The kings of the earth take their stand and the rulers gather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one. Indeed, Herod and Pontius Pilate met together with the Gentiles and the people of Israel in this city to conspire against your holy servant Jesus, whom you anointed. They did what your power and will had decided beforehand should happen. Now, Lord, consider their threats. Enable your servants to speak your word with great boldness. Stretch out your hand to heal and perform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through the name of your holy servant Jesus. Let me remind you, it's in the name of Jesus. There's power in the name. Jesus said, you ask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And with that, what I want to do is I want to give you, as we look at this passage and the verses that follow, four marks of the church that God blesses. Four things about that church that caused God to set his hand on the church. You know, today we can talk a lot about church health and what churches need,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what we really, the answer is very much provided to us in the Bible. All we need to do is read the Bible and do what they did in the Bible. And when you look at the book of Acts, you find that there were four marks, at least in this passage, of a church that God blesses. Let me give them to you quickly. Number one, prayer. The first mark of a church that God blesses is it's a church that prays. God blesses any church that will pray. We've seen that at James River. There's no other way to explain the things we've talked about, the salvations, the baptisms, the healings, the missions giving. All that is happening is the result of you praying. I mean, I can tell you, I could take you to a graph and show you, and we could see James River and see God's blessing on it before we started the prayer meeting. But in January 1998, we started the prayer meeting, and from that moment on, salvations, there were more baptisms, there were more Holy Spirit baptisms, there was more of everything you want to name happening in the church. That's not accidental. That's not the result of somebody being a clever leader and putting together a clever team. Hey, I praise God for the talent of our team. But what we're witnessing here is something that is bigger than any person or group of people. It is the hand of God moving in response to the cry of his people who have called on him in prayer. The most important service of the week is the Wednesday night prayer meeting. Yeah, that's right. Because if we do the hard work of prayer, then the rest of life is just simply picking up the results of it. If you and I will seek God as a church, as we continue to pray, we're going to see more than we've ever seen before. We're going to see things that are going to absolutely blow your mind. We have no idea. The best is yet to come in every possible way as you and I seek the Lord and pray. God blesses the church that prays. I'm just, hear my heart on this.
There's some who say, well, you know, I'm too busy or it's hard to get there. I get all of that. I'm simply saying that if you will come, you'll watch God do things in your heart and in the church that will absolutely amaze you. He works in the church, he works in the lives of people, and he changes things. The woman who was healed with multiple myeloma, she was here on a Wednesday night. There are some things that happen when the church prays that will not happen any other way. God will do things in your life. He'll do things in the church that would not happen any other way.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is to pray, because it's through prayer that God energizes us to go forth with a power that's not our own. It's through prayer that God multiplies our efforts and makes them more effective than they would have been otherwise. It's through prayer that we get the favor of God on our life that results in that kind of activity of God in our life. Acts chapter 4, we read this in verse 23. On their release, Peter and John went back to their own people and reported all that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had said to them. When they heard this, they raised their voices together in prayer to God. They hear that they've been warned not to preach anymore in the name of Jesus. What is their first response? We're going to pray. What's interesting is Peter and John are the ones who are threatened. Peter and John could have said, you know what, we just need to go home and pray. We just go home and have our prayer time. But no, they go to the church. Listen, it's important to have our own personal time with the Lord. Every follower of Christ should have that. But that cannot replace the church gathering together to pray, because there are some things that only happen when the church prays together. It was a corporate prayer that they prayed. They all gather together and they pray. You see this in the book of Acts, and maybe one of the most striking examples of the power of prayer to change an outcome when the church prays is Acts chapter 12. Look at this. I want to show you this. It was about this time that King Herod arrested some who belonged to the church, intending to persecute them. He had James, the brother of John, put to death with the sword. We don't read anything about the church's response in that. Sometimes people make the mistake of saying, well, God's will be done. That's not true. Some things only happen if we pray. God's will is not automatic. Say, well, it must have been God's time for James to go. We don't know that. In fact, I would suggest that the Bible is making a case that when the church responded differently, the outcome was different. Look at this. Then they saw, when he saw this pleased the Jews, he proceeded to seize Peter also. So Peter was kept in prison, but the church was earnestly praying to God for him. And the rest of the story is how God miraculously set him free. You see, there are some things that happen when the church prays. And the early church is the church that prayed. I mean, they were born in a prayer meeting. They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When everything was going well, they prayed in Acts chapter 3. And when they were being persecuted, they prayed. They prayed all the time. As they're praying, I want you to notice as well, it's a biblically centered prayer. It's good for us to develop our ability to pray and to talk to God. On the one hand, I'm careful to mention this because I don't want to complicate prayer in the understanding of people who are new to this. Listen, prayer is talking to God. And God help me is a great prayer if you're in trouble. Yeah, that's right. But as we grow in our understanding of who the Lord is, how he works, and what his word says, then our prayers begin to reflect that. And what it does, it begins to build our faith as we pray. As we learn to pray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as we begin to pray the promises of God, as we begin to pray about and mentioning the character of God, the nature of God. In fact, in Psalm 100 in verse 4, it says,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So when you come before God, you're thanking him. Thanksgiving's what he's done. Praise is who he is. And as I begin to
praise him as I began to recite to him, Lord, you're majestic. You are sovereign. You're the God who's in control of everything. You're the God for whom nothing is too difficult. You created the earth, the heavens by your word. As I start to say that, God gets big, my problem gets little, my faith grows strong. Do you follow me? There's a real value to this. Look at it in Acts 4:24, Sovereign Lord, they said you made the heaven and the earth, the sea, and everything in them. And then they go on to pray and they say, this is what your word said. You spoke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mouth of your servant, our father David. Why do the nations rage and the peoples plot in vain? The kings of the earth take their stand and the rulers gather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one. They understand correctly. That's what's happening in the situation, that it hasn't caught God by surprise, shouldn't catch them by surprise. It was prophesied in the word, but again, it gives them this confidence. God, none of this caught you by surprise. God, you know what's going on. And they're quoting Psalm Chapter 2, verses 1 and 2. It was a courageous prayer. I love this, verse 29. Now, the Lord considered their threats. You know what a lot of people would pray? Now, Lord, you've heard their threats, and Jesus, just keep us safe. But they're not praying, Lord, keep us safe. They're not praying, Lord, make the problem go away. You see, there's more to life. Can God make our problems go away? Certainly. And sometimes in his grace and goodness, he does. But sometimes we're praying for the wrong thing. We're asking God to make the problem go away when God's wanting to give us power to show his glory in the problem. He doesn't want the problem to go away. He wants his glory to be revealed. Now, Lord, consider their threats and enable your servants to speak your word with great boldness. They're telling him not to speak, and they're saying, God, give us boldness to speak. Stretch out your hand to heal and perform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They're telling him, don't do any more in the name of Jesus, no more miracles. And they're saying, no, God, double the miracles, triple the miracles, do more than you've ever done before through, again, the name of your holy servant, Jesus. Jesus, help us to speak like you spoke, to do what you did. Help us to keep moving the gospel ministry forward. It's a courageous prayer. And then it's a life-changing prayer. Look at it, verse 31. After they prayed, the place where they were meeting was shaken. What's that sound like? The day of Pentecost, Acts chapter 2. The place where they were praying was shaken. They've experienced that before.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You say, I thought they were filled in Acts chapter 2. They were. But listen, the idea is that you and I need to be constantly, continually being filled full of the Holy Spirit. The problem is we leak. He fills you up and by the next day, it's like the air's gone out of the balloon. It's true. We need God to constantly be pouring into us by his power.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they're filled with the Spirit and they spoke the word of God boldly. Now, I'd like to just point out a couple of things about this. Jesus said, ask and you'll receive. But you have to ask. You know, a lot of Christians never see God do much because they don't ask God to do much. They don't see big things because they don't believe for big things and they don't ask for big things. Another thing that I think when I look at this is prayers are prophetic. Your prayer life determines what's going to happen to you. That's just true. I love the longer you walk with the Lord and the longer you're keeping lists from previous years of things you prayed for, the more exciting it is to go back and to say, wow, do I remember that? And I was thinking, how are we going to make it through that? And how's that going to work out? Only now to have the experience of having watched God work and having met us here and done that there and done that there. And you begin to say, wow, this is really amazing. But prayers are prophetic.
Show me your prayer list for this year, and I'll tell you what's going to happen to you. Some of you have never sat down and made a prayer list. Every year in January, I make a list. I sit down, I make it, I write it out, and I keep it. It's on my phone. It's on my iPad. I have it. I refer to it. I look at it. I pray over it. And what's on that list is what happens in my life. And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He'll do for you what he'd do for anybody else who seeks him. He'll work in your life to the degree you will believe him to work in your life. He will do the things in your life that you ask him to do in your life. He will take you if you'll prophetically pray, Lord, I'm believing you to do this. Believe that he hears you and believe that he answers. He will do it. What did they ask God for? They asked for boldness. What happened? Verse 31.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spoke the word of God boldly. They asked for miracles. They said, oh God, do signs and wonders. Watch what we're going to see in Acts chapter 5. The apostles performed many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among the people. Acts 3, it's one miracle. A lame man's healed. Acts 5, they've prayed, they're full of the Spirit, and now the one has become many. As I'm just telling you that we're at the beginning of what God is doing in this place. What we're seeing is wonderful. Praise the Lord for it. I'm just telling you, it's just a start. There is a growing momentum. Can anybody agree with that and say amen? I mean, can you see it? It's true. I'm telling you it is. As a result, people brought the sick into the streets and laid them on beds and mats so that at least Peter's shadow might fall on some of them as he passed by. You say, why is that? Because when this what's in him fell on them and they were healed. And crowds gathered also from the towns around Jerusalem, bringing their sick and those tormented by evil spirits. Watch this. And all of them were healed. I mean, they prayed, they asked God to do it, and it happened. Word of the wonders. Well, I mean, you're going to read in Acts chapter 5 that angels show up and start opening prison doors and letting them out of prison. I mean, and the authorities come and they're like, where are they? Where did they go? That's a wonder. Supernatural things happening in the lives of God's people to demonstrate his glory to a world that doesn't know about him, to a world who's never heard of him, to a world who doesn't believe in him. And all of a sudden they're confronted with something they can't explain outside of God. And it opens their heart. Listen, they're praying, God's working. Again, Acts chapter 4, verse 31, after they prayed, the place where they were meeting was shaken,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 want you to notice the key to boldness, the key to miracles, the key to signs and wonders is the baptism or the infilling of the Holy Spirit. I become increasingly passionate about this because the book of Acts is passionate about it. I become increasingly passionate about it because when I talk to people who are much farther along in this than I am, they will all point back to this as the prerequisite, as this as the requirement for seeing God do this. I'm not saying God can't work powerfully in your life if you've not been filled full of the Holy Spirit. I'm just saying he will work more often powerfully in your life if you have. You say, well, I'm spirit-filled, but I don't see those things happening in my life. Then let me just say this in love to you and to challenge you. You're not as full as you ought to be. Because honestly, I think what happens to a lot of people is they stop at speaking in tongues, which is something the Bible never intended. They get caught up in tongues, which we would say is the initial physical evidence instead of getting caught up in power, which is the ultimate evidence. Jesus said you'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You'll receive power.
You'll have an ability to do. I mean, they're filled with the Spirit, and that's the result. There's a boldness to speak to anybody, and there is a power to perform signs and wonders that gain a hearing for the gospel. The first mark of a church God blesses is it's a church that prays. I'm just asking you, I'm as your pastor saying, man, be it Wednesday night at Joplin, be it Wednesday night at North Campus, be it Wednesday night at West Campus, be it Wednesday night at every single campus. Let's fill every single seat we have. Let's believe it. And I'm telling you, that's going to happen. It is happening. And when there's going to come a day, you will not be able to get into the prayer meeting. I'm just telling you, come while you can. Because there's going to come a day, God is visiting this church. I can't help it. I'm away for 2 weeks. I think about it. I get testimony after testimony. Debbie and I sitting on the beach in Hawaii, sorry, while you were having 10 inches of snow. We're talking about the Holy Spirit. We're talking about a move of God. We're talking about what God is doing and what he's going to do and what we feel in our heart as we pray and as we're reading and as we're resting. I just want to encourage you. These are great, great times. Jump in, be a part, watch what God will do in your life. Well, second mark of a church God blesses, unity. Unity. Look at it, verse 32. And all the believers were in one heart and mind. No one claimed that any of his possessions was his own, but they shared everything they had. They're all in one heart and one mind. That one heart, we've talked about that word before, homothumadon, two words in the Greek, homo meaning the same, thumadon, we get our word thermometer from it. They had the same temperature. They had the same passion spiritually. And this is critical when it comes to experiencing God's blessing. They're in one heart, so they have the same passion spiritually, and one mind. It means they're all together in their thinking, in their values. Unity exists when believers think alike, when we value the same things. And I'm not talking about doctrine, because we all know you can have people who can sign the same doctrinal statement and not get along with one another. When it says one mind, it's talking about a value system. It's talking about an attitude. There's no gossip. There's no backbiting. There's no selfishness. Everyone moving toward the same objective. Because all of us know of stories of churches that imploded. They got so busy fighting one another, they stopped fighting the devil, and that was the end of the story. There's something about God has given us a supernatural unity from day one. He's knit the hearts of the people together, so all of us are moving forward by his grace into his purpose, and the result is God is moving in power. I mean, let me just say this, and there are some things that I think help. I think certainly we have to be able to, in our heart and our mind, set aside personal preference for the greater good. You know, there are some things that when you're doing life with other people, you just have to learn to overlook. I mean, you know that with your friends. I mean, you know, you have friends and they might do some things that you're like, I don't love that they do that, but they're my friend and I'm going to be okay. You especially know that if you have a good marriage. I mean, what do they say? You go into marriage with both eyes wide open, and then after that, you learn to close one eye. It's true. You know, there are just some things that you just say, it's not worth getting worked up over. And in the church, that's the way it's got to function. That's the way it works. And then as well, let me just say, I'll give a plug for GrowTrack, because it's an amazing thing. If you're new, it gives you a sense of where the church has come from. But more than that, how you fit into the church, how God would want to use you, what God could do through you, all kinds of things like that, that help unite you with other believers in the church. Life groups, another great way to have unity. Get in a life group and do life together and watch what God does. And the result of unity is there's an anointing of the Lord
that comes on a place and a people. The psalmist says this, how precious it is when brothers dwell together in unity, Psalm 133. And then he says it's like the anointing. It's like when the oil's being poured on Aaron, the high priest, and running on his beard and on his robes. And it's like the dew on Mount Hermon. It's like there's freshness, there's vitality. And then verse 3, it says, for there the Lord bestows his blessing, even life forevermore. When people are together in unity, there's going to be a blessing of God. In that sense, I think one of the great challenges, if the enemy's going to stop James River, one of the first places he's going to look is he's going to try to cause disunity in the church. And that's where we have to be wise enough as believers to say, you know what, I'm not going to let a disunity, an attitude of disunity, complicate things in the church. I'm not going to go there. I love the church too much. Now listen, if there's a problem, we want to fix it. Honestly, our view toward problems is this. If you fix problems, you make the church stronger. So I'm not saying don't tell us if there's a problem. Tell us the problem. We want to fix problems. I don't want anybody to be enduring a problem. But if it's a preference, if it's a little too hot in here or a little too cold in here, wear a coat or don't bring your coat. But it's not a problem we're going to fix. Do you know what I'm saying? I mean, it's not that I don't care. We try to pick a happy medium. And I know I'm just about right when I have half the people tell me in the hallway, it's freezing in there. And the other half people say, oh, it's so hot in there. And I'm like, I've got it perfect. Hey, you don't really do that to me, but it was fun to say. Powerful preaching, number 3, powerful preaching. Okay. In the book of Acts, what you notice is they're not doing surveys to find out what to preach. They're not preaching felt needs. By that, I mean like, you know, just topical things, trying to hit people where they think they might be.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at times. But my personal opinion is this, as a pastor, and it's reflected in the ministry here. So if you've been here very long, you've seen it in action. That nothing will transform people's lives like the Word of God rightly divided under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There's something very powerful when people hear the Word of God and there's a presence of God on it, it transforms people's life. Peter says in 1 Peter 1:23, you're transformed through the living and the enduring word of God. And what happens is, as you and I sit under, so I can, it benefits me as well to listen to good preaching. To a more than gifted communicators. There's a lot of gifted communicators. But what I'd really challenge you to do is make sure the people you're listening to, you sense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on their life. Because watch what happens here in chapter 4, verse 33, with great power, mega dunamis. Remember, dunamis, power. You'll receive power. The word is used over 10 times in the book of Acts. It means mighty power, miraculous power, supernatural power. And now it adds great, the word mega. So with mega miraculous power, with mega supernatural power, with mega mighty power, all of those would be a way to understand that. The apostles continued to testify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much, there's the word mega again, grace was upon them all. Upon who? Upon the people who were listening. The power of the preaching resulted in the empowering of the people. The grace that was on the apostles was resting on the people. This is the effect that biblical preaching that is spirit anointed will have on people who hear it. I mean, the world doesn't understand that. People will say to you, I don't know how you can go and sit there and listen week after week to sermon after sermon. They don't understand it. But let me tell you, Paul told us how they would view it. Listen to this, 1 Corinthians 1:18. For the preaching of the cross is to them that perish foolishness, but unto us which are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What happens is, as you and I sit in the presence of God, we encounter God, He changes us, He empowers us, and we go out of here different than we came in Jesus' name. It's how it works. People that didn't know Jesus, come to know Him. People who are away from Him, come back to Him. People who are discouraged are encouraged. People who are weak in their faith are strengthened in their faith. People who are depressed, they're lifted up. It's the power of being in the presence of the Lord. That powerful preaching. Number four, generosity. And all the believers were in one heart and mind. No one claimed that any of his possessions was his own, but they shared everything they had. I want you to notice this. It doesn't say, now there were a group of people who were very, very giving and very, very generous, or, you know, a portion of the believers started a ministry to help those in need. There's nothing wrong with those things. But there's something supernatural when God gets a hold of a church and makes them generous. I'm just telling you, one of the marks, when you look at the missions deal, I mean, as I'm studying this and I know the numbers and I'm looking at it, I'm thinking, there you have it. Another sign of God's grace. Not the only sign, another sign, another mark, another evidence. I praise God for people who have the gift of giving and are generous, and for things that they do, that's really wonderful, and it's an important part of the church. But there's something very supernatural happening in a church when the people of the church with one heart begin to say, you know what, we're going to give to reach the lost. We're going to give to meet needs. We saw at Freedom City Church, I'm telling you, they've not gotten over it. They've not gotten over it. One of the associate pastors, I was still in Hawaii, but one of the associate pastors stopped by the church. And so I was driving by and I just wanted to stop and thank. I wish I'd have been here. I was sad I wasn't. Because I just wanted to thank Pastor Lindell so he could thank the people for what you did for us. Because it changed. It changed our church. So thank you. That too was miraculous. If you weren't here that day, it was a day where I said, hey, listen, you've already done Season of Giving, and I'm almost embarrassed to ask you or tell you about this, but here's a need, and I just feel like it'd be great if we could do this for Christmas, and we still had 4 weeks before Christmas, and y'all did it in one day. You bought their church, you paid for it. You also bought their new AC units, $80,000, you paid for it. You also bought a house across the street for women. You paid cash for it. You've helped them in such an exceptional way, it's changed everything. That's what a Spirit-empowered church will do. It will change world. Amen. Change the world here. It will change the world in Morocco. It will change the world in Burundi. Change the world in Siberia. We planted 100 churches there. It would change the world in El Salvador with Kenton Moody, and he's buying ground down there. Your giving is enabling him to buy land on the major highway through El Salvador to build a ministry center. Your giving makes that possible. I mean, just, there's something amazing about generosity. And I don't really feel like I need to say much to you other than thank you, and God is working. You're the most generous church I've ever seen. What you did for a Season of Giving, you touched thousands of people. What you did the last 2 weeks in missions, and what you did for Freedom City, and what you do week after week. You're an amazing, amazing group of people at every campus, online.
And I don't need to talk to you about generosity because you're living it. I just want to tell you, I'm so thankful for you. And I just love you. And I want to say thank you for modeling something that makes it in such a way that it makes it completely unnecessary to preach about it. When's the last time you heard a preacher say that? You know, some people see a communist system in here and they get the idea, well, you know, church owns everything and they pool everything together. That's not what's happening here. They're meeting in homes. Acts chapter 12, they're still meeting in homes. What's happening is God's moving on people's hearts at different times to do things to meet needs. And we're watching that happen. I mean, people in the book of Acts, what they're doing is they're selling assets to help situations where God has laid it on their heart to do that. And I mean, I saw that. I had a couple write me a beautiful letter on the Freedom City Church. They were saving money for a house and had come here to retire. And they took a substantial portion and gave it to Freedom City Church. I can't wait to see what God's going to do for them, because he will. But again, I feel like I'm living the book of Acts. Acts 4 and verse 36. Joseph, a Levite from Cyprus, whom the apostles called Barnabas, which means son of encouragement, tells us a lot about Barnabas. He's a key player in the book of Acts. We're going to see him do some pretty incredible things. He's Jewish, he's a Levite, which means he's from the priestly tribe or line of in Israel. He's not a native of Israel. He lives in Cyprus, an island not far from the mainland where Israel is located. And notice his name is Barnabas. His real name was Joseph, but they started calling him Barnabas, which means son of encouragement, because he was such an encourager. I mean, they're just like, man, he's always encouraging people. I want you to think about something, because what he's going to do in a moment is he's going to give a piece of land to the church, and they're going to sell it and use it to bless people. But one of the things about encouragement is, you know, and generosity and encouragement go together, because when a person's truly generous, it goes beyond just their giving and really is seen regularly in their living. You say, what do you mean? Well, they're generous in the way they talk about other people. They're generous in the way they treat other people. A generous person never does the bare minimum. A generous person says, you know what, I'm going to add extra to the tip. A generous person says, you know, I'm not just going to be let my money, so if we take the server, but I'm going to encourage them. I'm going to see them as a person, not just as an employee in that restaurant serving me. I'm going to talk to them. I'm going to engage them. A generous person sees people. A generous person talks highly of people. A generous person shares what they have with others. It's more than finances. It's just a way of life and a way of thinking. And we're going to see more about him in the weeks that come, and may look at more about him next week. But generosity makes such a difference. But again, you're generous. I don't need to say anything to you. I hope you know, I mean, it's hard for me to know how to close this a little bit, because I just am so thankful for you. When I look at this and I think of a church that prays and a church that lets me preach, I don't know that you had a choice in this sense. I mean, here's what I'm thinking. When I came, I sent two cassette tapes. Some of you don't know what those are. Look them up online. You'll find out. You can Google it right now, cassette tape. So I sent two cassette tapes, and I told the leadership, they asked me, they said, so you sent us two tapes, and it's pretty much just teaching.
And I said, well, I'm going to send you the best messages I've ever preached because I don't want to have to live up to that. And I pretty much just want to teach the Word of God. And they said to me, and I mean, they're wonderful people. So, but they said, well, you know, we got a question. Do you think Pentecostal people will accept verse by verse teaching? I said, that's a really good question. I said, I don't know whether they will or not. I just know I'm called to do that. And so if you hire me, that's what you get. And so they said, well, we'll give it a shot. About a month into it, a guy asked if he could take me out to lunch. And so he came by, picked me up in his truck. And I got in the truck and he said, well, how you doing? I'm doing good. He said, well, I just need to talk to you a little bit. I was like, sure. He said, you're the worst preacher I've ever heard. So I was like, oh, wow. Praise God. I'll try to do better. He's like, no, what I mean is you're not a preacher at all. You're just a teacher. But y'all have been very kind to me. I'm just saying to you, I'm thankful for you. Thank you. Thank you for loving the Lord. Thank you for praying. Thank you for loving God's word. Thank you for making this journey on signs and wonders. I know that for some it's stretching you a little bit. And I wish I could tell you where it's going and what it's going to look like, but I can't. And I know that doesn't comfort you. But I know God is moving. And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unity. This has been the most unified church I have ever seen anywhere. I don't know of any church anywhere that has more unity than we have at James River. I'm really, really thankful for that.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I could say it over and over agai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 What's up, everybod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James River Church on our YouTube channel. Our prayer is that you were encouraged and your faith was strengthened today. And we want to let you know that we want to connect with you on our online family. You can just click the link next to me to connect with us. As well, we would love if you'd subscribe to the YouTube channel today and press that bell for notifications. You will be so glad you did because we're always putting out great sermons, new worship content that helps you stay up to date with everything that's happening at James River Church. We hope you have a great day today, and we'd love for you to join our live Sunday services every Sunday and Wednesday. Thank you again for watching. God bless.
Can you hear me all right? There we go. Good morning, Calvary Church. That's better. Don't you just love the seasons? I know we're still in winter, but it's a little bit warmer, and it reminds us that there's change, right? Sometimes when I was living in the States, they're like, you are Canadian. You must live through winter all year, right? Well, we do have seasons here, right? And it reminds us of God's goodness to us. Some seasons the kids like more, some seasons the adults like more. If we had only winter, I don't know how we'd feel about that. If we had only summer, I don't know how we'd feel about that either. Maybe some would be happy with only summer. But I am thankful to God for the different seasons, physical seasons, but seasons of our lives as well. And that God gives us those seasons. It's all about our attitude, how we look at those seasons. Well, a special welcome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and especially to our newcomers. If it's your first time here or you're joining us online, a special welcome to you. Thanks for joining us. We'd love to connect with you. If you're here in person, there's little blue connection cards that you can grab and give it to one of the pastors or the ushers or the offering box, and we'd love to connect with you throughout the week. And if you're online, email us calvary@calvarychurch.ca, and we'd love to connect with you as well. Just a reminder that the preschool class has started back up again. And so if you are bringing preschool children and you want them to go down to their class, they can actually go down before the service starts. And so you don't have to wait till the children's dismissal. They actually start their class early. Just a reminder that tonight at 6:30 is our evensong with praise and prayer. And we'd love to welcome you back for that each and every Sunday night. And just a reminder that we have our weekly newsletter that goes out, and so all these announcements are in that. And if you don't get that and you'd like to get it, you can request it by emailing calvary@calvarychurch.ca, and you can request to get that with all the different things that are going on throughout the week. Well, our call to worship comes from Colossians chapter 3, verse 16, and it says this: "Let the message of Christ dwell among you richly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through psalms, hymns, and songs from the Spirit, singing to God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Let us sing to God with gratitude. Good morning, Calvary. I'd like to invite you all to stand as we sing this song, "Don't You Want to Go to This Land?" Don't you want to go to this land? Don't you want to go to that land? Don't you want to go to that land where I'm bound? Where I'm bound? Don't you want to go to that land? Don't you want to go to that land? Don't you want to go to that land where I'm bound? Where I'm bound? Nothing but love in that land. Nothing but love in that land. Nothing but love in that land. Savior in that land, I've got a Savior in that land. I've got a Savior in that land, where I'm bound, where I'm bound. I've got a Savior in that land, I've got a Savior in that land. I've got a Savior in that land, where I'm bound, where I'm bound. I've got peace like a river, I've got peace like a river. I've got peace like a river in my soul. Ocean in my soul.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you have held me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the darkest night. You a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Goodness of God.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men. You may be seated. Just before we dismiss our children for our Sunday school, for their Sunday school class, I want to just mention one announcement, and that is, some of you saw my email already this week, our washroom here on the main floor i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r people who need to stay on this floor, and so that's what that's going to be reserved for. But we have brand new washrooms downstairs. We have a whole bank of new washrooms underneath, right across from the elevator downstairs, including a handicap washroom. And if you're able-bodied throughout the service and you need to go, of course, we encourage you to go before the service, but if you need to go, right out that door at the bottom of the stairs is a brand new washroom. So that's for you. And I just wanted to make you all aware of that. I'm going to ask all the children, if you're in preschool, you should be downstairs already. And if you're between K to 5, right out these doors for your Sunday school class. Thank you. Let's pray. I'm just going to read some scripture first before we pray.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Galatians 2, verse 20.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come to your house today and worship you. Today we think of dear friends in our church family that need your strength to deal with health concerns and employment issues. You are a God that cares about us for his children, and we humbly ask that you provide the strength they need to move forward. We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gives us strength. We pray Please be with Pastor Daniel, our brother, as he travels to Israel this week. We pray for safety as he travels and protection for the virus. Thank you for this time away, and may this be a blessed time, Father, that he sees the places where you walked and brings this back as he preaches the sermons, Father, with illustrations of his trip. We thank you for this time. And you are a great God, and I pray that you bless him and keep him, make his face shine upon him, and be gracious to him today, Father, and all that he does. Be with his family and protect them during this time. We praise your name for the reopening of the children's area. May each child that attends downstairs comes to a saving faith in you. This project has been long going, but we know that you have provided all the funds, and we thank God for this new facility, and we praise your name. We think of Awana tonight as it reopens with full capacity. Praise your name for this too. We thank you for new volunteers coming to this ministry, and I pray that each child that comes learns your word, meditates on it, and applies it to their lives. As we live on these certain times,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for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ans 8, verse 28. Please be with the residents of Nesbitt and McClintock Manor. Thank you for the protection for their health of the residents, nurses, and support workers. Please be with our pastors, Pastor John, Pastor Sean, Pastor Isaac, Pastor Daniel, and our church staff. Thank you for bringing a godly team together. And I pray that you bring opportunities as they serve you in this house
to share their faith to a community that lives in the Pape and Danforth community. I pray that you appoint godly men or women to serve in our municipal, provincial, and federal governments. Please be with our leaders in government and give them your wisdom to make godly decisions for our country, city, and province. Watch over our country, Father. Let us draw near to you in all that we do. Now, as we take up the offering, we realize that all that we have is yours. We give back to you a portion, and we pray that you multiply it for the kingdom here in Toronto and around the world. We love you, Father. We give praise to your name. We know that you are a great God. And all people said, Amen. Amen. Our God is an awesome God. Well, as you heard from our brother Darren in his prayer, in 3 short days, Lord willing, I have the amazing privilege of traveling with a group of pastors to the land of my ancestors, Israel.
My two brothers and my parents went when I was young, and my dad actually lived there for several years learning Hebrew while he lived with his brother, long before he met my mom. And although my dad's brother, his name was Avner, my dad's name was Ernest, they lived in Israel, and my uncle Avner lived there his entire life, escaped there after the Holocaust and lived with my aunt Hannah in a cooperative village called Ramat HaShavim, just outside of Tel Aviv, where they were egg farmers. I have actually never had the privilege to go until now. And sadly, my uncle, who you see up there on the screen, he died in the missile attack that Saddam Hussein sent Scud missiles into Tel Aviv, missed Tel Aviv and hit my uncle's village, and died in that attack. And we have lost contact with my Aunt Hannah. If she was still alive, she'd be over 100 today. Every time I've planned to go to Israel, the trip has been canceled because of unexpected circumstances. And so I trust, Lord willing, I'll be going this week. I can't wait to see the Wailing Wall, the last standing wall of the temple where Jesus stood, or Golgotha,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on the cross, or the Springs of En Gedi, where King David hid in the caves from King Saul, if you remember that story. Or Capernaum, which houses the ruins of a synagogue spoken about in Scripture that a centurion built, where Jesus stood and read the Scriptures. So this is something that I have been waiting for my entire life. And please pray that I pass my PCR test on Tuesday morning so that I can actually go this time. Now, I said it's the land of my ancestors because both my father and his parents were Jewish. But if you don't have Jewish background and you've trusted in Jesus for your salvation, we learned last week that you are a child of Abraham as well. Last week, we learned of Abraham, to whom God gave the promise of an inheritance. Do you remember that? A geographical promised land and a pledge that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would be blessed through one of his ancestors. The promise that God gave Abraham was received by faith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It was a covenant that was solely based on God's grace. And we learned how that promise was fulfilled in the descendant of Abraham, Jesus the Christ, Jesus the Messiah. And now every person, whether they are Jew or whether they are Gentile, can receive this promise given to Abraham by faith, by placing their trust in Jesus as their Messiah. And so we learned that it wasn't the works of the law that saved us, it's faith in Christ that justifies us. And that is the faith that makes us righteous in God's sight. And so we learned it's not circumcision, it's not by following any works of the law of Moses that saves us. Even following the Ten Commandments cannot justify us in God's sight. Why is that? Do you remember? It's because none of us could ever perfectly obey the Ten Commandments, even if we tried with all of our might. In fact, we learned we must die to the law and have faith in Christ to be granted eternal life. But then a critical question arose. Why do we have the law of Moses in our Bibles? The Old Testament laws, which are summarized by the Ten Commandments. We believe that all Scripture is inspired and authoritative, including all of the words of the Old Testament. So why is the law there? And why do we read it and study it if it doesn't provide us eternal life, if it doesn't save us? Well, that's a great question. It's not a new question. In fact, it's a very old question. Those Judaizers who condemned Paul and who now Paul was refuting were responding to him with that same question. And that's the question that Paul
tackles next as we are going through the book of Galatians. His answers are critical to our understanding of the gospel, the good news about Jesus Christ. And so, are you ready to learn from God's word today? Yes, you're nodding your heads. That's great. Before we open our Bibles to Galatians, let's pause to pray. Father in heaven, this morning we praise you for giving us your word. As 2 Timothy chapter 3, verse 16 and 17 teaches,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useful for teaching and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servant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And so, Lord, this morning we are going to ask you to teach us. Teach us why you gave Moses the law and how it points to the promise that you gave us through Abraham. And we ask all of this in Jesus' precious and powerful name. Amen. Well, take your Bibles if you haven't turned there already to Galatians chapter 3. Galatians chapter 3. And to find out what Paul teaches us about the law, we start with verses 15 through 18. And perhaps the section in your Bibles has a title, something like this, The Law and the Promise. Start in verse 15. Brothers and sisters, let me take an example from everyday life. Just as no one can set aside or add to a human covenant that has been duly established, so it is in this case. The promises were spoken to Abraham and to his seed. Scripture does not say and to seeds, meaning many people, but and to your seed, meaning one person, who is Christ. What I mean is this. The law, introduced 430 years later, does not set aside the covenant previously established by God and thus do away with the promise. For if the inheritance depends on the law, then it no longer depends on the promise. But God in his grace gave it to Abraham through a promise. And that's where we're going to stop right now. Now let me just explain Paul's terminology. When you think of the word seed, think of the word child. In fact, the New Living Translation recognizes this and translates verse 16 this way. God gave the promises to Abraham and his child. And notice that the scripture doesn't say to his children, as if it meant many descendants. Rather, it says to his child. And that, of course, means Christ. And so think of a child when you hear the word seed. Now, this verse reminds us of something. It reminds us of the promise that we talked about last week that Abraham received by faith, that someday one of his descendants would be the source of blessing to the entire world. Jews and non-Jews who responded in faith like Abraham did. Now, do you remember? I don't know if you remember back to the beginning of December, but do you remember as we saw in the Christmas story, in the very first verse of the New Testament, that the New Testament reveals that this descendant is Jesus Christ. Now, here's what Paul wants his readers to know about the law. Number one, this is really important. The law given to Moses did not replace the law that was given even earlier, the promise that was given even earlier to Abraham. The law given to Moses did not replace the promise given to Abraham. Well, do you remember what God had promised to Abraham? There was a few things included in that promise. First, God had given Abraham the promise of land, a geographical place set apart for God and his people, a permanent possession for his descendants. And God promised that he would make Abraham's name great, and that all of the peoples of the world would be blessed through Abraham and through one of his descendants. This is called the Abrahamic covenant. And it was given as a gift of God's grace. It was received by faith. And the Old Testament says that Abraham believed, and because of his faith, God credited righteousness to him. Now, he was sinful, just like all human beings are sinful, and he didn't deserve it, but God granted it.
And this covenant is often called in the Bible the promise, or the promise to Abraham. But simply, often it's just called the promise. And this promise was unconditional. It was free. There were no strings attached. There were no works for Abraham to do, no laws to obey, no conditions to meet, no merit badge to earn. God had simply said, I will give you a seed, and to your seed I will give the land, and in your seed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will be blessed. And yet, the Galatian church had begun to believe the Judaizers that the path to experiencing God's blessing from God was obeying Moses' law. What was wrong with that? Well, here's what Paul says was wrong. The promise from God to Abraham came long before the law was given to Moses. In fact, over four centuries, 430 years earlier. And the promise given by God's grace came before the law. Abraham's justification didn't come from Moses' law. It wasn't even around yet. And that's what Paul's point is here. And Paul starts off by saying, you know, even human covenants, if they're ratified, are considered to be unbreakable. Once they're confirmed, no one can cancel them. No one can add to them. In other words, the covenant with Abraham cannot be revoked by an earlier covenant or by even a later covenant, nor can additional requirements be added to it. You can't add to it. You can't take away from it. The covenant with Abraham stands as it was originally given. And it was a covenant that informs the whole rest of Scripture. We aren't right with God by our obedience, but by our faith in God's promises. Now, the Judaizers were making a mistake that many people make today. Some people, or many people actually, read the Bible without the understanding that it's a redemptive history that fits all together. I saw one of the youth reading a novel before the service. And when we read a mystery novel, we don't read it and pick out paragraphs or chapters and then come to a conclusion about the book before reading the entire book. That's what the Judaizers were doing. That's what many people do today. It's a way that many people approach Scripture. They read the Scriptures apart from the progress of revelation without paying attention to the unfolding story. And so they see the commands in the Mosaic Law as just as valid as every other part of the scriptural narrative and that we're to obey them. And I've met people like that. In fact, they failed to see the supremacy of the Abrahamic covenant. As Stott says, the promise to Abraham is still in force today. It's never been withdrawn. God doesn't make promises in order to break them. He has never canceled or modified his will. And so here's Paul's point. Yes, the law given to Moses at Mount Sinai was very historically significant, but it couldn't contradict or change what God had previously promised Abraham. God's promises are irrevocable. They're irretrievable, right? They're irreversible. They're unchangeable. They're unmovable. And that, my friends, should give us great hope. It should serve as an anchor for our soul. God has promised us everything that we need or desire through Jesus Christ. Forgiveness. Adoption into God's family. Protection. Provision through all the difficulties of our circumstances of a life that we go through. An eternal and joyful life in the world to come. And here's the thing about God's promises. They aren't earned. Like Abraham, we receive them through faith, not the works of the law. Now, that's not Paul's only point about the law. Yes, the law didn't replace Abraham's promise, but here's his next point. Number two, the law had divine purpose, and it still does.
Listen closely to Paul's next words in verses 19 through 24, and then we're going to talk about them. Starting in chapter 3, verse 19. Why then was the law given at all?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s, until the seed to whom the promise referred had come. The law was given through angels and entrusted to a mediator. A mediator, however, implies more than one party, but God is one. Now, Paul first is contrasting how this promise was given to Abraham with how the law was given to Moses. You see, God directly gave that promise to Abraham. It was given directly. Later, he gave the law through angels at Mount Sinai, through a mediator, Moses, who then came down and delivered them to the people on stone tablets, reminding us that even the way the promise was given and the way that law was given was very different. One was superior. I was trying to think of a recent example of this, and I was thought about a friend of mine who I used to co-teach Sunday school with. His name was David Onley. He was sharing with me that one day on the way to work, driving down the DVP, I got a phone call from the Prime Minister of Canada. And the Prime Minister wanted to appoint David as the next Lieutenant Governor of Ontario. And so David accepted the Prime Minister's appointment, and he and his wife, Ruth Ann, very faithfully served the Queen, was her representative here in Ontario for the next 8 years, I believe. So, but imagine if David got a phone call from an agent that was representing the secretary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at would still be special, wouldn't it be? But it wouldn't carry quite the same impact, would it? And that's Paul's point here. There's a difference between how the promise and the law were delivered. Paul continues, verse 21, is the law therefore opposed to the promises of God? Absolutely not. For if a law had been given that could impart life, then righteousness would certainly have come by the law. But Scripture has locked up everything under the control of sin so that what was promised, being given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might be given to those who believe. Let me just explain. Some might hear Paul and ask the question, well, if the promise received by faith by Abraham is fulfilled in Jesus Christ, then what was the Mosaic law for? Why does it gain so much prominence in Scripture? Now, let me first say, Paul isn't antinomian. He isn't anti-law. In fact, in Romans chapter 7, verse 12, he declares the law holy and righteous and good. Yes, it wasn't meant to save us, but God had other good and perfect purposes for the law. Here's the first purpose, Paul says. The law makes us conscious of sin. The law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s, he says. That's how he puts it in verse 19. The New Living Translation translates verse 19 this way. It was given alongside the promise to show people their sins. In other words, here's the first purpose as to why God in his grace has given the law to his people. It helps us become conscious of how truly sinful we are. Paul says in Romans chapter 3, verse 20, therefore no one will be declared righteous in his sight by observing the law, but rather through the law we become conscious of sin. Here's an example. Paul uses this in Romans chapter 7, verse 7. He said that hearing the command not to covet drew hidden covetousness to the surface. To help us become conscious of the depth of our own sin. Paul asks, what should we say then? Is the law sinful? Certainly not. Nevertheless, I would not have known what sin was had it not been for the law. For I would not have known what coveting really was if the law had not said, you shall not covet. This was true of all the law. I was thinking of an illustration about this morning. We sometimes come in on the Danforth, and there's the sign there, and it used to be 60, now it's 50 there. And if you're going 51,
the light starts flashing, right? And it tells you what speed you're actually going. And so you immediately slow down. Now, if there were absolutely no signs along there with no speed limits posted, some people might be just sailing along there not realizing that they are speeding. But all of a sudden, they might just see a regular 50 sign, or they might see this one flashing, and that's what the law does. It makes us very aware of our sin, of what we're doing, our transgressions, right? That's why the law is there. It's right in our face. It's true of all the law. When we're given perfect instruction from God regarding how we're to act and we're to live, that instruction is insufficient. It doesn't change our hearts. It won't change our sinful heart. And yet it makes our sinfulness more evident to us. Andrew Jukes once said, "Satan would have us prove ourselves holy by the law, which God gave to prove us sinners." Tom Schreiner says it positively, "The law drives people to the promise so they are righteous by faith in Jesus Christ." Now, after God gave the promise to Abraham, then he gave the law to Moses, 430 years later, as you heard. Why? Here's the reason. God had to make things worse before he could make things better. You see, the law exposed sin, and sometimes it even provoked sin. It condemned sin. In other words, it disclosed what we're really like underneath this cloak of human decency. Underneath our mask, without Christ, we are sinful. We're rebellious. We're under God's judgment. We're helpless to save ourselves. And so here's the second purpose of the law. The law was a prison warden. Look back at Galatians chapter 3, verse 23. "Before the coming of this faith, we were held in custody under the law, locked up until the faith that was to come would be revealed." Paul says that the law functioned as a warden before this era of faith that we live in now. And so to be under the law was also to be under the bondage of sin. Israel was confined, Paul says, under the law until the coming of Christ. And then you know what happened. People becoming very painfully aware of their transgressions, they placed their trust in the sacrificial system that God had granted them, which also pointed towards Christ. But when Christ came, all of that was finished. So within that purpose, the law had a very limited and temporary role in salvation history. Paul's point says that the coming of Christ brought freedom in a new era where faith in Christ would become a reality. The bondage of our faith, or the bondage of the law, makes freedom in Christ, our faith, that much more exciting, exhilarating. You know, I was thinking this week, it's like being set free from a tiny little prison cell to be standing on the shores of Lake Louise. That's the closest I could think of. Little prison cell of the law, under the prison warden, and now freedom in Christ. Here's a similar picture. He paints another picture. The law was a temporary guardian. Verse 24, "So the law was our guardian until Christ came,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And now that this faith has come, we are no longer under a guardian." Now, Paul uses a picture that maybe you don't understand. Roman parents placed their children under the supervision of, we could call a glorified babysitter, which they called a pedagogue. That's the word he uses for guardian. The closest we might have today might be a nanny, maybe, that also tutors the kids. That person had the authority, all authority, while the kids were young. But once they reached maturity, that pedagogue was no longer needed. And so that's another picture that Paul paints of the very temporary role of the law in our salvation history. It functioned as kind of a babysitter until the fullness of time came, the time when Christ arrived. Now, some may return to this question then. They say, well, why then as Christians do we need to read and study the Old Testament law if it was done away with in Christ?
Well, yes, the law was a temporary prison warden and a temporary guardian, but don't forget its first purpose. It makes us conscious of sin, and that purpose still stands. You know, I read both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passages together during my morning to quiet time, and you know, reading the law drives me to recognize that God is holy. And very often I'm not. But not only that, it also directs me to God's throne of grace and mercy, where I worship him for the forgiveness that was purchased for me by Christ. The law has that effect. And one of the faults, one of the biggest faults, I think, of today's church is the tendency to minimize, to downplay sin, to downplay judgment. Jeremiah twice warned of false prophets. Jeremiah chapter 6, verse 14, and chapter 8, verse 11. Listen to what he says. Twice he says this. They dress the wound of my people as though it were not serious. Peace, peace, they say, when there is no peace. Dietrich Bonhoeffer said, I don't think it's Christian to want to get to the New Testament too soon and too directly. In other words, we must never bypass the law and go straight to the gospel. This contradicts God's plan in biblical history. And as some have said, no one truly appreciates the gospel until they look into the mirror of the law. It's like looking up into a night sky. It's only when the night gets really dark, when the sky grows completely dark, when we start to see the stars come out. And it's only against the dark background of sin and judgment that the gospel begins to shine the brightest. You know, I appreciate John Stott explaining the purpose of the law so bluntly. Listen to what he says. He says, not until the law has bruised and smitten us will we admit our need of the gospel to bind up our wounds. Not until the law has arrested and imprisoned us will we long for Christ to set us free. Not until the law has condemned and killed us will we call upon Christ for justification and life. Not until the law has driven us to despair of ourselves will we ever believe in Jesus. Not until the law has humbled us even to hell will we turn to the gospel to raise us to heaven. It's a good reminder. And this brings us to Paul's conclusion of chapter 3. It's where he started before today's passage, at the end of last week's passage. Number 3, the law points us to our new identity as Abraham's descendants. And yes, the law was intended to function as a kind of a babysitter or an interim custodian until Christ came, but the law also made us aware of our need for Christ. And when we became aware of our need and trust in Christ for our salvation, the Bible says that we become heirs of God's promise to Abraham. And so Paul ends the chapter on a very positive note, verse 26. So, in Christ Jesus, you are all children of God through faith, for all of you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have clothed yourselves with Christ. There is neither Jew nor Gentile, neither slave nor free, nor is there male and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If you belong to Christ, then you are Abraham's seed and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 In other words, those who truly belong to Christ are true offspring of Abraham, and they are part of God's family. Not by obedience to the law, but by believing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And so Paul is arguing here that one's ethnic background, your social class, whether you're born male or female, they're all irrelevant in determining whether you're a child of Abraham, part of God's family. If you have faith in the gospel of Jesus Christ, you are part of the family.
The gospel takes down these barriers in God's kingdom. We see that in the book of Ephesians. And that's really important because human beings all the way throughout time have looked for ways, they've always longed for something to make them superior to others. And so often people appeal to race or status, class status, or whether they're male or whether they're female. It's all about faith. And that faith makes us a very plain field before Christ, a level playing field. Interestingly, Paul didn't call believers to be unified. Did you notice that? Instead, we are unified in Christ. We must maintain the unity that already belongs to us. The law has humbled us. It's cast us down to the dust by revealing the sins in our life. But when we're set free in Christ, something amazing happens. Our hearts are prepared to love others and to see other believers from every background as fellow travelers. And so why do we have God's law? Very simply, the law doesn't contradict God's promise. It complements God's promise. The law points to our need for the gospel. And because of that, it has a glorious purpose. I'd like to close today with a simple poem, that very simple poem that John Bunyan wrote, the author of Pilgrim's Progress, around 350 years ago. I love it. It's so simple. And it beautifully captur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law and the gospel. Listen to this. Run, John, run, the law commands, but gives us neither feet nor hands. Far better news the gospel brings. It bids us fly, and it gives us wings. Let's pray. Father in heaven, thank you for every part of your holy word. Thank you that all of it has purpose. Each chapter the Holy Spirit can use in our lives. And Lord, help us never to skip ahead to the New Testament without looking in the mirror of the law. Lord, convict us of our sin and help us lavishly worship you for your mercy and your grace through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it's in his matchless name that we pray. Amen.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converting the soul. The testimony of the Lord is sure, making wise the simple. For to be desired, amen, gold, given much fine gold. Sweeter also than honey and the honey. Statutes of the Lord are right, rejoicing the heart. The commandment of the Lord is pure, enlightening the eyes. More to be desired, they than gold, yet than much fine gold. Sweeter also than honey and the honey. The Lord is clean, enduring forever. The judgments of the Lord are true and righteous altogether. More to be desired, yea, than gold, yea, than much fine gold. Sweeter also than honey and the honeycomb. More to be desired, yea, than gold, yea, than much fine gold. Sweeter also than honey and the honeycomb. Amen.
Before we close today, I just wanted to make an announcement that we do have adult classes and a youth class that's starting up right after the service. So we have one class in Missionary Hall, which will be discussing more in depth about the message this morning. And then right down at the bottom of these stairs here in the Clarkson room, we have the Gospel Project. And so we encourage you to be a part of that. And then the youth are up or downstairs in the gym today. Okay, thank you. We mentioned about the promises of God, and we have so many glorious promises. And maybe you're here today and you have a need in your life that you've been talking to the Lord about, asking God for. Listen to this promise from Philippians chapter 4. It says,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in Christ Jesus. To our God and Father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Take that promise with you as you go today and go in the Lord's peace.